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. 제가 있는 이곳은 바로 에어컨 밑입니다.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에어컨을 산 뒤로 땀을 많이 안 흘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땀 안 흘리네요? 왜 땀 안 흘려요? 젖지 않으셨네요? 땀 흘리시면 안 돼요?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 밑에 앉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? 여러분, 올 것이 왔습니다. 에어컨 밑에서 땀 안 흘리면서 송주 블랙면 먹어보기 시작합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네, 방금 했던 말은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땀을 안 흘리면서 먹을 수가 없죠. 매운 음식인데 저의 매운맛의 전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2018년도 첫 번째로 신길동 매운 짬뽕 완뽕 디진다 돈가스 3분의 2 정도 먹고, 아 웬만하면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. 이렇게 저는 매운 음식을 도전을 몇 차례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매운지 일단 표현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블랙면을 먹는 동안은 제가 마실 거 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제가 이렇게 물냉면 육수하고 매운 양념장 두 개를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, 일단은 매운 거부터, 사나이니까 매운 거부터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매운 양념장 소스를 쫙 이렇게 배웠습니다. 일단은 적당하게 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면을 잘 썩습니다. 자, 이거 여러분 이 새빨간 거 보이시죠? 엄청나게 지금 냉면이 새빨갛게, 이 매운 소스가 묻은 계란부터 한번 먹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땀을 안 흘리면서 먹기는 힘든 맛입니다. 땀구멍이 열리는 느낌이 벌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. 계속 갑시다. 면을 먹어봐야겠죠? 보통 이 매운 걸 먹으면은 매운 게 이렇게 올라와서 확 올라오기 전에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얘는 뭐 첫 젓가락부터 매워. 제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입에 안에서 침이 계속 고여갖고 말이 안 나와.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신길동 매운 짬뽕이랑 디진다 돈가스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나마 디진다 돈가스보다는 조금 나은 게 차갑잖아요. 그러니까 디진다 돈가스보단 나아요. 근데 신길동 매운 짬, 아 몰라. 일단 다 먹기로 했으니까 얼마 안 남긴 했는데, 아 냉면을 이렇게 맵게 먹기도 하는구나. 에어컨 밑에라서 땀 안 흘릴 줄 알았거든요.
토가 뽑힐 것 같아. 얼마 안 남았어, 오케이. 무랑 면이랑 같이 딱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쿨피스 다 먹고 쿨피스. 다 먹었습니다. 눈이 다 충혈됐어요. 그 콧물도 멈추질 않습니다. 아, 성주 불냉면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픈 맛이다. 아파요. 혀도 아프고 목구멍도 아프고 콧물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지속성이 강해요. 오래가 미칠 것 같아. 뭐 맛있게 맵고 이걸 떠나서 맛있음을 못 느낄 정도의 매운맛이에요. 그냥 중간중간에 쿨피스 먹으면서 계속 씻어내려주면서 먹으면은 아 그래도 매울 것 같은데 이거?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. 요거 얼음 십자가 원뿜! 식초도 넣고 겨자도 넣고 대패 삼겹살과 함께 물냉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이게 냉면이지. 이게 냉면이지. 아 삼겹살 딱 해서 그래 음식은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죠. 솔직히 블랙면은 그냥 힘들다는 느낌밖에 없었는데 이거 물냉면 육수 괜찮네. 이 매운 걸로 혀를 빠바바바박 때려주고 고생을 빠바바바박 시켜주고 약을 주는 거예요. 역시 고기와 냉면의 조화는 거의 뭐 더맨더머급 조합입니다. 아닌가? 아무튼 최고의 조합이에요. 고기? 아 살겠다. 봐 맛있는 거 먹으면은 에? 면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그냥 사라져버리잖아. 순식간에 빡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더 맛있게 먹어야죠. 오케이. 냉국밥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도토리묵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세요. 물론 냉면 면 다 먹고요. 그 다음에 송송 썰은 김치도 집어넣습니다. 여기다가 밥을 딱 말면 제가 찜질방 가서 냉묵밥을 한번 먹었는데 딱 이 맛이었어요. 냉면 육수에다가 묵 넣고 김치 때려 넣은 거 묵이랑 김치랑 같이 해서 맛있다 맛있다. 삼겹살을 요거를 딱 해서 빠뜨리는 겁니다. 빠뜨려서 그거를 밥이랑 같이 이렇게 툭 떠가지고 이대로 해서
아 근데 먹으면서 배가 아파오네요. 아 잘 먹었습니다. 토끼야 아빠 배 아파. 오늘 밤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매운 음식을 먹었네요. 배 아파.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저 블랙면 소스를 사서 드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막 넣어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섞어서 육수랑 섞거나 아니면 다른 소스랑 섞거나 해서 좀 매콤함을 즐기면서 드실 정도로 드시기를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. 아 배 아파 배 아파 고기야 아빠 배 아파.